예,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3, 4월 달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오늘 개강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개강을 못하고 온라인 개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강생 분들도 그리고 인강생 분들도 그리고 대구에 계신 우리 라이브 강의 분들도 다 이렇게 인강을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생각만큼 빨리 이 병이 잦아들지 않아서 다들 좀 우울하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분명히 언젠가는 끝날 일이니까 그리고 올해 말에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개인 위생과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건강도 많이 챙기셔야 되지만 꾸준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뭐 일단은 이번 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이제 하게 됐고요. 다음 주는 사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학원 측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노량진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개강을 하고 싶어 했지만 워낙 이제 교육부라든가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자제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 개강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일단 이번 주까지고 다음 주까지 이게 연장이 될지 아닐지는 사실 아직 미정입니다. 이번 주에 또 얼마나 이제 확진자들이 나온지 그 추이에 따라서 또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우리가 이제 면대면으로 이제 얼굴 맞이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렇게 안전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일단 우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3, 4월 달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교육학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우리 이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1, 2월 달에 이미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3, 4월부터 이제 처음 저랑 공부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원래 이제 3, 4월 달은 이제 1, 2월 달에 했던 이론반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우리 1, 2월 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1, 2월 달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육학 내용 대부분은 1, 2월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1, 2월에 상고부터 학원까지 이제 진도가 다 나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이미 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3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1, 2월 달에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반복, 반복, 복습, 복습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3, 4월 달에 일단 1, 2월에 우리가 반복했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하고 거기에 플러스 3, 4월 달에는 이제 1, 2월 달에는 이론반만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뭐 문제를 써보거나 이런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3, 4월 달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매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에 한 편, 화요일에 한편 이렇게 쓸수 있는 문제를 제시를 할 거예요. 물론 이 3, 4월 달에 제시되는 문제는 그 1, 2월 달에 미리 안내를 드렸지만 처음부터 마치 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이렇게 각 영역을 넘나들면서 실제 시험 문제는 이제 교육학의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네 문제나 다섯 문제 정도를 동시에 쓰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90, 11월 모의고사 때 그렇게 문제를 드리는 거고 지금 3, 4월 달에는 각 영역별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쓰게 간단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쓰는 정도의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사철학 중심으로 문제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사회학 중심으로 문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그 영역에 관해서 이제 하나 내진 두개 정도 쓰게 문제를 드려요. 3, 4월에는 한두 개 쓰도록 문제를 드린다면 5, 6월에는 한 번에 이제 두세 개씩 쓰도록 7, 8월에는 그각 영역별로 한 번에 세 개에서 네개 정도 쓰게 그리고 90, 11월에는 각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실제 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쓰도록 그렇게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는 매주 이렇게 문제를 드리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 삼아 연습 삼아 꼭 써보셔야 되고요. 원래 오늘 이제 개강을 우리가 이제 직강 개강을 했다면 오늘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터디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 일정도, 이제 구성을 했을 텐데, 사실 그게 이제 오늘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터디를 짜거나 첨삭 일정을 짜는 거는 우리가, 특히 직강생들 같은 경우는 직강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 짜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이제,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강하고 다음 주에 이제 직강으로 만나게 되면 다음 주에 짜도록 하고 만에 하나 다음 주까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주에 아마 짜도록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원래는 제가 이제 월요일에 하나, 화요일에 하나 해서 문제 일주일에 두 문제를 드리는데 그거를 월요일에 한꺼번에 다 드려요.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 이제 직강으로 다 오픈을 했다면, 월요일 문제는 이제 개인 주제, 화요일 문제는 스터디 주제라고 해가지고, 스터디가 이렇게 꾸려지면은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쓰는 문제로 이제 화요일 문제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월요일 주제, 화요일 주제 다 드립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다 드리는데, 두 번째 스터디 주제도 그냥, 자기가 개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여러분들께 써보시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스터디 주제를 개인 주제로 드리게 되면은 원래 개인 주제 자체는 항상 모범 답안을 드리거든요. 스터디 주제는 같이 의논해서 답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모범 답안을 드리지 않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스터디 주제도 결국은 그냥 개인 주제식으로 드리게 된다면 이것도 모범 답안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래대로 한다면 매주 이렇게 그두 문제씩 우리가 써보고 그리고 스터디를 구성해서 스터디원들끼리 같이 또 답을 써보고 또 첨삭하고 이런 과정이 3, 4월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직강을 완전히 오픈하게 되는 그 시점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제가 우리 이제 직강 기준을 했을 때 수업이 어떤 식이냐면 월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화요일은 오전 오후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이첫 주는 월요일에도 오전 오후, 화요일에도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인강을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첨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대면으로 직강으로 만나는 기간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4월 말쯤에 이때 첨삭이나 이런 걸로 시간을 좀 많이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1, 2월 달에 같이 수업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2월 말에 이제 좀 약간 보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4월 말에도 정상대로 하면은 이제 그 4월 말에도 보강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 첨삭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때 보강 잡을 시간을 아마 첨삭으로 좀 쓰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이번 주는 월요일 오전, 화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이제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월요일 오후까지 또 해가지고 조금 진도를 빨리 빼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그 첨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내용은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이제 교육 철학 요 부분이거든요. 역사와 철학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예요. 계륵 같은 존재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객관식되는 문제가 좀 나왔는데 우리가 이게 논술형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그동안에 지금 한 7년 동안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닥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렇다고 아예 이제 빼버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좀 약간 계륵 같은 그런 존재이긴 해요. 그래서 제또 생각에는 요 앞부분에 이런 역사 철학 부분은 조금 진도를 이렇게 인강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미리 좀더 인터넷으로 보고 오시는 게 그게 그 뒤에도 이제 시간 확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월요일 오전 오후, 화요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앞부분의 강의를 조금 더 빨리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우리가 미리 보는 그렇게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학기 맨 처음에 이제 상권을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논술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교육학 논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교육학 내용을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그해 물어보는 이제 문제 내용에 맞춰서 쭉 글로 이제 여러분들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 처음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글을 쓸잘못 쓰는데 때로는 이제 그뭐 이렇게 예체능이나 요쪽에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그 본인들의 어떤 전공 시험이나 이런 것도 쓰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이제 몸으로 실현해서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글 쓰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논술로 이제 글을 쓴다고 하니까 저는 글을 쓸줄 모르는데 그 이거 논술 쓰는 법을 좀 많이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육학 논술이고 분명 답안을 논술로 작성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글 중에 논술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쓰기가 쉬워요. 쓰기가 쉽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써야 되는 포맷이 틀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뭘 써야 되는지가 이제 기본적인 형식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 건지도 우리는 이게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논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출문제 보시면 최근 1, 2년간의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에서 이미 써야 될걸다 정해줘요. 위에 이뭐김 교사의 말에 해당하는 뭐 이론의 명칭을 쓰고 장점을 쓰고 단점을 쓰시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써야 되는 걸다 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쓰라고 요구한 그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 2년 전, 3년 전 문제와 작년 문제를 비교해 보면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는 그 문제에서 쓰라고 요구한 것들의 대부분이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칭이라든가 개념의 정의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명칭, 개념의 정의, 장점, 단점은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 그 이론의 명칭, 그 이론의 장단점, 그 이론에 에서 제시하는 개념의 정의 이런 것들 교재마다 다 거기 이제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만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외워서 쓰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는 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교육학 논술이에요. 그리고 한 2년 전까지는 이렇게 외워서 써야 되는 걸로만 주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이제 우리 문제 스타일에 변화가 있었죠.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쓰라고 요구한 것 중에 한 50%는 이렇게 외워서 써야 되는 거고 한 나머지 한 50%? 혹은 50%, 한 4, 50% 정도는 뭐냐면 완전히 외워서 쓰기보다는 약간 응용해서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가장 학생들이 좀 당황했던 문제가 이제 네 번째 문제였잖아요. 스테인호퍼 오웬스의 입장에서 여기에 제시되는 문화의 명칭을 쓰고 이 문화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써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 문화의 명칭을 써라 할때 명칭은 정확하게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였어요. 기계 문화라고. 그거 뭐 아니고 내 맘대로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맘대로 명칭을 지어서 쓴다고 해서 전혀 인정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칭은 분명히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해결 방안 두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워서 쓴 것보다는 본인이 좀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스테인호퍼 오웬스의 기계 문화에 관련해서 이제 그 설명해 놓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 행정, 그 교육 행정 파트거든요. 교육 행정 책을 보면은 그 기계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에도 이제 이렇게 명칭은 뭐다? 기계 문화다. 기계 문화는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정도까지만 쓰라고 하고 있지. 이 기계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가는 그 어떤 책에도
이게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책을 정리해서 책에 있는 내용으로 외워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뭐냐면은 좀 생각해서 쓰라는 거죠. 기계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걸 좀 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학업 성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계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뭐냐? 보다 그런 어떤 그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내재적 목적을 강조한다든가 교육과 관련해서 내재적 목적을 강조한다든가.